부대 열정 시어. 열정 시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험천만한 대결의 길을 택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면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동북아 평화 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로 유례 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화해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 조치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